자, 왕자랑 공주랑 어떻게 일어났나요? 네. 왕자도 일어났니? 네. 네, 저도 일어났습니다. 아이고, 잘 잤어요. 자, 그러면은 간단히 세수하고, 양치질도 한번 하자. 왕자 가자. 어디 가? 화장실 가서 양치하게. 아, 나는 양치질 싫은데. 나 양치질 안 해도 괜찮아. 난 가볼게. 어이? 저는 양치질 안 해도 괜찮습니다, 임금님. 아, 멋이라. 야, 양치질을 해야지. 치아에 있는. 임금님 양치했어요? 오마이갓. 나부터 하고 와야겠구나. 네. 자, 칫솔 치약을 좀 죽어라. 아니야, 이미 했어요, 임금님은. 자, 간단히 이건 칫솔로. 임금님 거 아니고, 야, 왕자님 거야? 이거 왕자님 거라고! 아하, 괜찮단다. 냠냠냠 퇴. 자, 나는 양치질 했다. 왕자, 너도 빨리 가서 하고 오거라. 에, 저는 싫다고요. 저는 양치 안 해요. 양치 왜 해야 되는 거예요? 왕자야. 근데 나 엄마가 우리 나 근데 임금님이 나 양치 잘해서 이렇게 머리 이쁘게 해줬다. 봐봐. 아, 그래? 나는 머리 이쁜 머리 필요 없어. 나는 양치질 나안 했어. 무지개 머리야. 봐봐. 야, 너 근데 말하는데 좀 향기롭다. 내 입냄새 어떤지 맡아봐라. 아니, 아, 쓰레기 냄새야. 뭐라고? 내 입에서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? 아, 양치질 해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말아야 돼. 그래, 양치질을 해야지. 양치질을 안 하면 치아에 중치균들이 생겨서 치아가 다 썩는단다. 말아야 했다. 해야지, 완전히. 다 썩으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양치질을 하란다. 에? 제 입에 중치균이 아니, 생긴다고요? 싫어요 해야지. 아, 그래도 싫어요. 너 중치균 생기면은 임금님. 치과 가서 치아 치료해야 되는데 괜찮겠냐? 에? 아이고. 임금님 근데 옛날에 저 양치 잘해갖고 무지개 머리 해줬잖아요. 그거 기억 안 나요? 기억 안 난다. 너는 좀가 있거라. 지금 심각한 대화 중이란다. 아, 치과에 가야 된다고요. 양치질을 안 하면. 그래,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치과 가서도 칭찬을 받지만 잘 관리 안 하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. 아, 그럼 양치질 좀 해볼까요? 해야겠다. 공주야, 나 치약이랑 칫솔 좀 갖다 주렴. 되게 예뻐졌어. 치약 발라줬네. 고맙다. 여기가 화장실, 여기. 좋대. 자, 임금님, 저 양치질 했어요. 입냄새 맡아보세요. 향기롭구나. 아, 난 이제 향기로운 입냄새를 가졌다. 공주야, 너도 내 입냄새 맡아봐라. 후! 좋은데? 내 입냄새 맡아봐. 아, 너 정말 향기롭다. 근데 내 입에 내 머리에서 이상한 일 펴져 볼래? 하하하. 나한테 한다. 자, 그럼 우리 이렇게 끝인사하자. 안녕. 안녕. 자, 어린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도 자녀와 즐겁게 놀아주세요. 안녕. 안녕.